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과 금리, 물가와 경기는 한 몸처럼 연동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물가와 경기 악화가 끝나고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대가 줄줄이 깨지는 중이죠.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자세한 물가 인식 상황을 최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30% 넘게 뛰면서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도 이번 달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주춤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한 겁니다. 가공식품 가격 등 생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전기가스, 대중욕, 교통요금 등으로 이제 공공요금 상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도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3.5로 1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게 됐습니다. 특히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의 경우 재고 과잉까지 맞물리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도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지속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실물 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